지난해 일본의 한 저널리스트가 북한을 다녀왔다. 일제가 저지른 침략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을 20년 넘게 취재해온 이토 다카시다. 이토 씨는 조선인 원폭 피해자를 취재하다가 점차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취재 영역을 넓혀왔다. これは私が91年からずっと作ってきた新聞のスクラップブックなんです。この問題が社会的にクローズアップされた頃からずっと今まで欠かさずこの新聞のファイルを作ってきてるんですよね。 伊藤さんはその時から従軍慰安婦じゃなくて日本軍制奴隷っていう言葉を使ってたんですよね。だから私はもう本当に最初のハルモイたちに会った時に、これはもうその時はね従軍慰安婦っていうふうに呼ばれてましたけど、とてもじゃないけどそんな言葉でね表現できるもんじゃ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それでも最初からね日本軍制奴隷だってすに思ったわけですよ。 이토 씨는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해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기록했다. 특히 1999년에는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은 북한 청진의 일본군 위안소를 외부인으로서는 최초로 취재해 보도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이토 씨가 취재한 북한 위안부 할머니 8명의 증언 영상을 확보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이토 씨가 촬영한 일본군 위안소 영상은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귀중한 자료다. 私がこれ99あ98年に初めてこの長옥さんに会った時の様子です。みんなにぐっすらに言い切りちょっと言っちゃう。いろいろ茶だわ。尊敬されて주세요。え、진짜。이름은정옥순。정옥순さんね。 경남도 군산군. 이토 씨가 정옥순 할머니를 만난 것은 1998년. 지금도 그 당시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정옥순 할머니의 입안에는 먹물을 주입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가슴에도 마치 낙서를 한 듯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문신은 아랫배까지 이어져 있었다. 일본군이 14살 어린 소녀에게 가한 참혹한 능욕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이 고문을 받을 때는 완전히 정신 잃었대요, 어머니. 아, 정신이 지금 저 도와야긴데 정신 아니지. 기억을 지났다. 이게 다 헐어서 이제 반을 쏙쏙 떠야 한다는 거야. 헐어서 이렇게 덥죽하게 되고 말이야. 이거 보라니 뭐지, 이거 봐야 돼. 됐지, 됐지. 아, 그냥 그대로. 아, 이거 다 배우려서 그래봐도. 됐지. 그 자식 12명 죽었는데 뭐 그래. 처참하게 훼손된 할머니의 몸은 그 자체로 일제 만행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인간은 그런 일이 느끼는 것 같아. 기가 막히게 난 것 같아. 완전히 뭐 남자 시간에 말이야. 먼저 우리들 꼽고 다니는 그 수비자님들이 살아있겠나? 다 죽었겠나? 이봐, 살아있는 것도 없을까? 야, 이기들이 누가 이러도 뭡니까?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있을 수 있지? 야, 놈의 새끼들이, 고놈의 새끼들이 깝대기 칩삐끈해. 아이스라다게 捕まえたら 本当に 뭐 容赦しないの. 내 마음대로 보세요. 내가 이게 개뿐하지 않겠나? 本当に 이가리가 뭐 本当に 溜まって 溜まりません. 나는 14살에 6월 3일날 아버지 어머니는 밭에 귀멜라 가고 나는 온물에 전승바오 가지다 주자고 온물에 무기일라 갔다 와서 이번 전부들 앞에서 잡혀서 고장로 집에 꼬고 와서 이 손과 발을 동해내서 파발이 괜찮아서 입고 갔다.
그렇게 돼 거의 괜찮은 데 내게 타오르 건지 말할까? 네, 맞다. 괜찮은 데 야도매나 내 앞에 들어와서 오빠 시대에 좋은 놈이 괜찮은 부자인데 이 놈이 날 타와앉아서 야싸이가 소리쳐거져요. 야싸이가 소리치니까 입에다가 누덩이 콱 털어막아요. 소리친다고. 그리고서는 말이 안 되니까 주먹 떠지면서 눈 냈다. 이 눈 내 빙태요. 눈 냈다 가기서 이거 내 3년에 아래에 중국이군이라면서 눈 냈다 가기서. 그 길로 14살 어린 소년은 해산 인근의 일본군 부대로 끌려가 위안부 노릇을 강요당했다. 1934년도 6월 13일 날이 대대 수비대에 끌려갔어다. 거기 가니까 나 같은 아이들이 한 400명이에요. 이번 전부들이 저희 딸, 손주 같은 거 12살, 13살, 14살, 15살, 20살 미만짜리 한 400명 개다놓고 하룻밤에 40명씩 타눌러서 아이들이 아래 하초가 깨졌어. 피를 쏟다가 죽은 아이들을 수백 명 된다. 이놈들이 40명씩 준비되는데 달려왔다. 와서리 날 타고 앉아서 내가 말 안 들으니까 소리치는 말 안 들으니까 이 빵주머니에서 이 하초를 다 뒤집다. 왜 말 안 들으냐 하고 뒤지고 말 듣겠냐 하고 뒤지고 또 야스하게 하고 뒤지고 아래 하초가 다 되어서 번지번지하니 거기 깍대기가 쭉 벗어졌는데 40명씩 더 다니고 난다. 위안부 노릇을 거부한 소녀들은 처참하게 학살당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할머니는 그 끔찍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1934년도 8월 27일 날이 15명의 모닥이 고문을 죽인 거냐고 오해를 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나이 15, 16, 17살 아이들인데 일본 사람과 자꾸 맞선다 딱딱이 말 안 듣고 그래 그 아이들은 이름이 뭐야? 마대기 이름 적어라. 마대기야? 마대기 오봉예 오봉예 개월이 개월이? 개월이 개월이 단월이 단월이 가나 거기 가 적어놔줘야지. 단월이 단월이 그 다음에 무슨 맹수이. 맹수이. 응. 그 다음에. 맹월이. 맹월이. 응. 개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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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분수이. 분순이. 조해. 조해. 연수기. 연수이. 연순이. 해수기. 해수기. 자애기. 자애기. 금사이. 금상이 월순이 월순이 시어보다 15명 되나 니시 하라라면 대대장이고 이 수비다 야마모동 중대장이고 가네야마산이 초대장이고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은 말 안 된다고 그 니시 하라 대대장이 카 척지고 나서 너희들이 왜 말 안 되냐 남자를 하룻밤에 100명 대사하시려면 손 들으라고. 우리 돈은 12살이다. 두 손 들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름 부르는 손 안 들더군요. 무슨 의견이 있어 손 안 드냐? 모른다. 의견이 있다. 우리가 무슨 죄에 있어서, 남자 100명씩 대사하라냐? 우린 죄, 나라 없는 죄밖에 없다. 나라 없는 벌이야. 그 사람이 그, 간부들 앞에서 들이댄다. 전년에 계집하자 전전 말 안 된다고 너판이 여기서부터 저거저 가기만 해. 여기서부터 저거저 가기만 한데 거기다 모닥이나 한 300kg 쳤겠어요. 여러 가시 같아요. 그런데 다 아이들이 빵주마에 그 아가 비키서 두 명 다리 동에서 두 명씩 올때 머리 이렇게 됐을 것 같아. 머리 테리 키우고서는 이렇게 한 바퀴 질 어리 끓는다. 모닥이다. 모닥이 고무이다. 그게. 그러니까 그 빤쭈가 다 깨졌어. 이 부엌이 다 내. 다 줘. 이 구에 살이 또 있어.
사람 피는 정성 피는 나의 진주진 흐리죠. 국소원이 같이 탁탁탁 뿜어요. 그렇게 여다섯 명 죽여놓고서는 칼을 먹고 쳤다. 응? 칼을 먹고 쳐서 죽여놓고서는 우리들이 거기서 눈을 뜨고 못 박아서 하늘이 너라고 땅에 살빵하고 그래놓고 우리들이 오니까 죽였다고 오네요. 너희 집안에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인다. 말 안 들으면 뒤집어도 죽이는 건 가히 죽이는 것보다 아깝지 않다. 그렇게 해서 하고서는 쫄빈 놈들이 어디에다 묻을까요? 이번에 니시아나 대단자 야망으로 중대회장 묻기는 뭘 묻어? 땅도 아깝다. 흙도 아깝다. 죄인들이 빈손간이다 처해라. 그러니까 우리들 우이가 에 가니야마 사이 소대장이 저기 집 아들이 사람 고기만 먹는다는 게야. 우리 고기를 삶아서 한번 섬이기라고요. 가마서 내가 걸고서는 북 떼서 고기로 한지다 퍼놓고서는 우리를 먹으라 한다. 고기를 먹어라. 내가 못 먹겠냐? 그래도 안 먹었다. 네? 내가 피눈물이 나와. 그 뒤 타이완과 중국 광저우까지 끌려가 3년 동안 위안부 노릇을 강요당한 할머니는 탈출을 시도하다 잡혀 모진 고문을 당했다. 15일 날 도주했다 와서 17일 날 잡혀서 왔다. 어이가 누구 먼저 가자 했냐? 조모자를 대면 조모자만 죽이고 너희들은 다 안 죽인다. 내일 암만 때려도 안 됐다 우리들이. 안 되니까 다라에다가 물 한 다라 퍼다 넣고 옆두면에다 뒤피 넣고 입에다가 검은 호식이 넣고 주전자에다 물 이어서 응? 한 배 스큼 이겠다. 이게 넣고서는 널판지를 여기다 올려놓고 이 짝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한 명 이렇게 구르니까 그는 뭐 다 기운다 그죠. 이렇게 기우는데 기우고 나면 신장이 다 깨지는 것 같고 가볍게 다 불러지는 것 같고 응? 허리 삑딱이 다 불러지는 것 같고 응? 그 다음에 머리를 끌어 이것서 대라. 왜 안 되냐? 대면 된 그 주모자만 죽인다는데 왜 안 되냐? 하니까 안 되니까 그 다 죽고 다 죽어 밤도 더 죽었어요 그때. 대려도 안 되니까 10번째 번은 물을 미기서는 이 두 다리를 처음 해서 이렇게 반에 놓쳐가지고 두 다리 이렇게 처음 해서 철봉대에다 까꿀 따라매었다. 이제 접을 때다 갖고 달아매었지요. 달아매놓고서는 요만한 요런 거 식감은 갖고 나와요. 그래 우리들 접을 때 달아매서는 저 사람들이 어제는 시원적으로 사진 찍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게 고문 귀기야. 고문 귀기, 귀기 가지고 잡은 빠니가 이렇게 잔뜩 달리세요 거기가. 더야 그 여기서. 앞이 아이들이 내가 제일 마지막 공문을 봤는데 저번 때 다르면 내가 마지막 공문을 봐도 앞에 아들 공문에 머리부터 칵 찍어요. 스위치를 끈끈으로 칵 찍고 입에다가 쓰려는데 내 아까 입 봤죠? 들이 안 가니까 아, 이빨이 다 불려주고 엄마나 매 맞고 엄마나 정신 없어서 이빨이 불려주고 아프죠 돼요. 아자자 소리만 들려. 이빨이 불려지는 건. 그러고서는 이 머리에서부터 입에서부터 공문에 이 배 합쳐 이 버스까지 다 고문했다. 아, 터야 그래 해놓고 앞이 아들 죽는 거 보니까 아, 야수해서 이러고 에, 죽이 두고 못해 죽이 두고 이러다 그 자리에서 여 명이 죽었다. 네, 저는 그 자리에서 여 명이 죽고 그런데 풀어놓고서는 이야기 맞을 건데 풀어놓고서는 에,
그 쫄고 있는 데에 어전에 이렇게 다 죽었으니까 어디에다 집어지겠까 하니까 니시하라 대자장이 아주 죽었는가 보고 집어지기라 한 명만 살았다면 앞으로 복수했다고 야단이다 복수할 것까지 안 해 복수했다고 야단이란 게 아, 내가 가슴 아파서 가슴이 아파 도치이구나 저런데 나는 일자에 한수 아까도 해야 돼 일자에 한수 사이 나는 이 범인들한테 가진 고물 어진 고물 다 받고 난 시세란 건 무전 수요를 냅니다 내 청춘은 이팔 청춘은 무전 수요를 냅니고 꽃 같은 이팔 청춘은 신세를 망치놓고 장애 앞에 꽃말 같은 청춘은 악기를 꽃 막아놓고 내 피눈물 대동 가야 되고 나 한숨을 쉬어도 동남 보이려고 보상금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난 조금 더 바뀌었다 왜 내게다가 우리 여성들이 다 그렇게 했어 이 청년들은 준비를 가지고 증여를 가지고 버그 때를 끌어다 다 죽이고 응? 미규지 대고 군기미 밥 한 그릇 주고 우리가 주인들보다 더 압박한 착취욕 구박과 천대를 받고 산 어? 이름은 좀 없습니다 악취 고통받음이 정옥순 할머니는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위안부 문제는 결코 과거사가 아니라 그 고통과 원한이 생생히 살아있는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북한에도 위안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린 사람은 리경생 할머니다. 1992년 5월 리경생 할머니는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공개 증언했다. 그런 얘기 다 가서 정확히 전달하겠답니다. 고향이 한북어랑인데 어려서 일제들한테 끌려가서 고향을 영원히 없어졌어. 할머니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일제 순사에게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 그렇게 해서 기 도교 사장님이 와서 밥 먹고 우리 여기서 제1번 제국에 천황교에다 몸 바쳐 잘 말 듣으면 우리는 너를 잘 도둔다 그렇게 말하고 그 장견놈이 먼저 와서 한 며칠 전학 와서 그 성노예 생활을 시작하더만 그러니까 이제 12살 난 거에 상고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 품에서 어린양 노릇하는 아이가 뭐 12살 난 거에 성노예 생활이 뭔지 아나 그 성노예 생활을 그 미국한 놈이 들이대니까 너무나도 죽겠다고 야단하고 아. 조그만 아이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아래가 다 파괴되어 온통 구들 바닥에 피가 쏟아지고 이래도 미국쟁이 그 지키낭 나르게 붙어서 성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래가 죽었다 가면 또 그 시코치의 흥분 풀고는 그만두고 그 이튿날 저녁에 또 오고 저 시콧 성노예 생활 해먹은 뒤에는 기대면은 12살짜리 어린 나이에 기대면 쫄병들을 시켜서 쫄병 군대들을 공분 풀어주느라고 들이보내니까 그저 하룻밤에 뭐 10명도 그만 5명도 그만 들이대니 그 다음에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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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마지막에 숨기절이 없어지는 것 같아야 떨어져 모두 귀에 나가서 할머니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곳은 창원의 한 군수공장 그곳에서도 고문과 학살이 자행됐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제1군 제국에 한 몸 바쳐 몸 주고
송로의 생활에 멈추고 잘 말 듣거나 기감은 너를 살려줄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인다. 기르니께 이 체내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너희 가위 같은 놈들한테 어렵게 만날 이 단련을 받거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죽여달라. 그래. 어 좋다. 그 다음에 가마리를 하나 끓여다 놓고 절병을 시켜서 모가지 잘라라. 모가지 잘라 가마리다. 팔 잘라라. 팔 잘라 가마리다. 다리개니 잘라라. 다리개니 다 잘라 담아다. 몸때기도 오죠. 메토막을 태서 가마리에다 주 담는 거 보고 그걸 보고는 그 쟤네들이 다 악악 소리치고 그 자리에 다 죽어 누부러졌습니다. 놀래서. 그러면 그 쟤네들이 다 기절해서 그걸 보고 죽어 누부러진 쟤네들을 모조리 하나하나 잡아 끌어일받아 세워놓고 자 똑똑히 보아라. 너희들도 말 안 듣으면 이렇게 다 죽인다. 너희 목숨이 들어오면 제1분 제국에 한몸 바쳐 말 잘 듣더라. 16살에 임신이 되자 일본군은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낸 뒤 자궁을 드러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배에 아이 있다고 임신됐다고 전혀는 써먹어야 돼갔는데 나이도 어리고 인물도 없고 써먹어야 돼갔는데 전혀는 자궁을 드러내 파지라. 할머니 이외에도 임신했다고 배째인 유성들이 많습니까? 많지. 거기 그렇게 끌려간 사람은 거반 다 그래가 갔다 온 사람은 다 자식을 못 낳쳤어. 자궁 다 드러내고 거죠. 지금 이왕으로 계획되시다 주세요. 그러니까 임신만 하게 되면 아이를 뚫는 게 아니고 다 째고 다 자궁을 그죠. 자궁체를 잘라서 다 드러내준단 말이야. 할머니의 증언 이후 북한 지역 곳곳에서 자신도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2000년 10월 기준 북한에 생존해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18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43명이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할머니들은 일본군에 잔혹하게 당하고도 60년 가까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픈 기억을 털어놓았다. 김영숙 할머니는 13살 어린 나이에 일제 순사에게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내가 충북도 태천군 합봉리 1927년 1월 24일. 할머니가 끌려간 곳은 중국 심양의 일본군 주둔지였다. 야, 요거 조선 기집애 청국구나. 이? 좀 놀아보자. 놀아보지는 게 모든 게 아닙니까? 철부지. 우리 세상 뭘 합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러더니 나가서 얘가 다 잡아 둘러 맺힙니다. 인간아 어마어마어마어마 뭐 아무리 외국을 하여 고무 그 우른한데 긴데요. 뭐 그러니까 나가 둘러 맺히니까나 쌍만 니가 들이 갑니까? 안들 갑니다. 기린가나 칼을 손가락을 탁 꺼내더니 잡아 들러미더니 손가락으로 나를 쭉 잡아 짓습니다. 길 가고 자기 할 노릇을 했는지 나 뭐 가무라들에서 나 안 모릅니다. 이제 내가 부서야 말게 부서야. 취소미세나 말하는 것은 아시오? 부서야 말하라. 이 붙지 않고 말이 되기라. 13살 어린 소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을 당했다. 할머니는 온몸에 남아있는 일본군의 잔혹한 범죄 흔적을 보여주었다. 이걸 이렇게 기대면 가느보라는 사람이라는 거 기르고
낙가몰아내는 사람이 또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을 위대할 줄 모르면 내 간을 내모게 되겠다. 응? 간을 내모게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간 또 간 내목 같은가는 5만 원 있은가 이렇게 그저 방바닥을 날고 뛰는 거죠. 서로 물어뛰고 쥐어뛰면서라도 난 저한테 안 째어갔다 그러면 칼을 들니까 나 이거 쭉 잡았지. 이거 이렇게 쭉. 그래도 반항을 하자 구둣발로 밟아 무릎을 꺾어 놓았다. 이거 이렇게 다리 꺾어 놓은 사람은 모르겠다고. 응? 다리 꺾어 놓은 사람은 모르는데 다리 들어와서 이렇게 꺾어서 이거 이렇게 다리 손목뒤게 이렇게 당기는 이거 이렇게 해서 꺾어 놨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꺾어 놓고 응? 이게 안 붙어뜨리는 게 나이 우리니까는 붙었구만. 그러니까 난 이건 칼질로 하고 이건 다리로 이거 구주발을 대고 꼬고는 거고 이거는 칼로 지란 거. 한 놈은 또 들어와서 말 안 듣으니까 난 이거 옥지박직다 이거. 이거 칼로. 일본군은 13살 어린 소녀의 몸에 칼질을 해서 무수한 흔적을 남겨놓았다. 그리고 이 옹치들이 있지 뭐. 옹치가 어디면 또 옹치들이 옹치. 칼질에 의한 흉터는 엉덩이로 이어졌다. 그 일본군 부대 이름하고 장교 이름 생각 안 납니까? 장교? 엔츠미 순사로부터 장교 한 장교가 이전에 가네모라 나카모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장교라고 장교. 2000년 북한 단체인 종군 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대책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이 70%나 됐다. 강제 연행된 경우가 96명으로 44%였고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당한 경우가 74명으로 34%. 나머지는 빚에 팔리거나 근로 정신대 모집됐다가 위안부가 됐다. 이걸 내 밑간에 훌기들이 갔는데 찐찐나? 응? 진짜 나 일본에 가서 날과 같은 눈값이 있으면 가서 하 보고 물어뜯고 봐. 응? 진짜 물어뜯고 아, 내가 내 목을 리다니는 건 나도 간을 먹어 해먹어도 뭐 시원치 않지 뭐. 응? 이렇게 정말 어디 가야 일본 놈들하고 정말 행풀이를 하여가 행풀이 하야 나 할지 조그만 거, 철부디 뭘 알아? 낮은 사람들, 간 사람들에 다 좀 낫기면 이렇게 나가도 병신되고 이렇게 뛰는 사람이 없다고. 응? 처음 보겠지요. 이 선생님도 이거 처음 볼 거야. 이렇게 뛰는 거 처음 볼 거야. 할머니들의 증언은 일본 정부가 왜 그토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세계 전쟁의 역사에서 이토록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 행위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생존 위안부 가운데 일본군이 스스로 돌려보낸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도망쳐 나온 경우가 24%, 연합군의 포로가 된 경우가 15%, 폐주하던 일본군이 내버린 경우가 34%, 전쟁의 혼잡 속에 살아남은 경우가 23%였다. 살아 돌아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리상옥 할머니는 17살에 친구 두 명과 함께 일본군에 끌려갔다. 내 이름은 리상옥입니다. 일본 이름으로는 아사쿠라고 불렀습니다. 26년생 황역도 신평군 춘안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야치다라는 순산지 군대인지 몰라요. 그때는 나이 내가 어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 차에서 타와가지고 와서 거기다 내려놓으면서 너희는 오늘 내 말 안 듣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린 물론 제표 가시니까로 그저 가만히 있었지요. 뭐 그러니까 그래서 한밤 자서요. 한 이틀 지났는지 그 사람이 또 와서요. 또 와서
그때는 막 행패하듯이 배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니까 나는 너무나도 천에 뜬 사람이고 미치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죠. 몸부리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던 그때는 그날은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사람이라는 게 짐승도 그렇지 않아요. 어두우면 사람인데 그러나요. 사람이 하나도 이라면 모르는데 신이 없이 나는 그때 생각하면 어구니에서 피가 나오고 뚫려서 못 살아가지고 당신들 포기만 해도 나는 이게 약사한 거야. 어두운 사람이 그러나요. 근데 사람이 하나도 이라면 글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하고 나는 나이가 우리 됐으니까 다 멀리 가세요. 17살 소년은 매일같이 폭행과 고문을 당하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그러다 나니 일요일날 같은 날은요. 사람이 수없어요. 매라고 말을 못하겠지요. 그래서 때리고 때리는 건 일요일날 같은 날은 정말 안 된다고 막 때리고 그럴 때는 뭐 매맞는 게 한두 번 맞으면 모르는데요. 때리면 기대게 때리고 그저 머리끄리 끌어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 나가요. 나는 나이가 어리고 산골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듯이요. 근데 그렇게 당하다 나니까는 다 까르치지 오겠는지 낸중에는 처음에는 그러하다 낸중이 말하던지니까 여기다가 남자를 찡기고 바른다는 게 헛발봐서 여기 이 자리가 여태 있어요. 응? 그래서 피트지가 가지고서 때리다 못해 어디 갑니까? 응? 이렇게 무릎팍을 끌어안치고 응? 구두발로 내리칩니다. 내리칩니다. 함께 끌려갔던 동네 친구 영순이는 일본군의 구타를 견디다 못해 피를 흘리다 숨을 거두었다. 탄씨 용순이 그러는 하루는 이렇게 본전으로 심술이 나길래 본전 아무튼지 사람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뭐 내 방 아니고 놈의 방이니까 근데 그 사람 죽는 거 보고 야 이제는 이렇게 되면 죽는 기다 하고 그럼 몇 달 지나가세요 그렇게 응? 어떻게 돼서 남겨주고 할머니는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지만 후유증으로 평생을 홀로 살아왔다. 오늘 우리 자식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을 살고 갔나요? 당신네들도 아들 딸이 있지 같지요? 응? 나는 아직도 없지 남. 나는 이젠 다른 거 바랄 거 없이요. 당신네들이 이젠 응? 사죄 보상하라요. 왜 못하나요? 60년이 됐어요. 60년. 응? 나 같은 지가 60년 됐어요. 60년 동안 그 생각 못했나요? 응? 일생을 망치고 말하세요. 생각해보라요. 응? 나도 놈들 같이 잘 사는 거 보면 응? 부럽고 응? 얼마나 가슴이 터져오는지 알아요. 북한의 위안부 할머니들도 한 분, 두 분 세상을 뜨고 있다. 할머니들의 증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지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역설하고 있다. 슬픈 웃음